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현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뼈아픈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교.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한 윌리엄 부스의 최고의 책망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교. 예수님을 위해서 모였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실종됐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설교, 제 말씀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는가? 나의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을 듣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빠져있는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는 예수님을 구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가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단순히 내 영이 채워지기 원해서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소에 가란 이 마음들 채울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말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으로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뒤에 사자가 있어도 물을 마실 때는 사슴은 고개를 안 들어요. 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걸 아니까 끝까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없는 종교.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 윌리엄 부스는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노르이다. 성령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교가 아닌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디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근데 그 선한 일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놓치고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성자, 성부, 성령이 아니라 성자, 성부, 성경이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지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계가 아니라 지식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감으로, 성령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점점 커갈수록 자신을 독립하는 대로 나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저를 가르치던 이렇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전도사님께서 항상 주기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그 고백을 들어보니 그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서 하는 고백은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 근데 그가 말년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순이라. 점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볼수록,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쫄래쫄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정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의존적입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아이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아니까 주님을,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부분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의존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의존하려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세상의 풍조가 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근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그 세상에 대항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구했고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그들이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 오순절 그 사건 때만 성령님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한 번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러 나아가요. 근데 어디에 선교하러 나가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교하러 나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5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후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선한 기름부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지시하며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의 재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가득 차 충만하다면 성령의 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처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을 했다 해서 당신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넘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릇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계속하여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도 또 그 다음 주일도 또 그 다음 다음 주일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중에서도 바로 방언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사람의 영을 충전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우다라는 의미를 그리스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우다라는 그리스 언어의 원래 뜻은 충전하다입니다. 충전하다는 이 단어는 배터리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다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배터리가 원래 하도록 만들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배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워주다는 의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배터리처럼 충전하느니라. 뭐로 충전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전한다는 것이. 방언기도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영에 주님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다 닳았을 때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내 영이 메마르고 내 말이 공고할 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방언을 통해서 주님을 찾음으로, 성령님을 찾음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방언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옆에 엄청나게 뛰어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어떤 신앙인보다 뜨겁고 위대했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 누구보다 방언 말하기를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방언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나 자신을 채우고 배터리처럼 충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키라는 것이 방언기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일 끝나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힘든 삶을 위로하고 쉬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으로 나의 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각자만의 방법으로 각자만의 심을 선택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심이 진짜 심이 아니다. 진짜 너를 채울 수 있고 진짜 너의 힘든 마음을 채우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방언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내 힘든 몸을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쉼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주님 안에 나를 채울 수 있는 회복이 있기 때문이.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심을 버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야죠. 우리 날마다 말하잖아요. 나는 성경을 따라갈 거야. 성경은요,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생각보다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만 주님 앞에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 때 진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짜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언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3 때예요. 제가 고3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집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그 철야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엄청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마다 이렇게 철야를 하는 교회였는데, 그걸 넘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철야 기도를 이월날 안 했나?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의욕이 넘쳐나고 고3이고 또 이제 공부 안 하는 고3이었죠. 공부 안 하는 고3이고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욕이 불타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방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가서 철야 기도 쭉 하고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철학에도 오고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 일주일이.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그 영적인 삼키함과 그 충전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니까, 내 입으로 주님만 말하니까, 내 입으로 하늘의 언어만 말하니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방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줬어요. 너가 채워지길 원하느냐? 이게 방법이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방언기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방언기도를 하는 삶. 그럴 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말하고 있는 바에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할 때 그것에는 어떠한 요동함도 없어요. 어떠한 실수도 없습니다. 오차도 없어요. 왜? 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성령의 재충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그릇 가운데 성령님을 가득 채워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그릇이 깨어져 있다면 아무리 성령님을 부어도 밑빠진 돛에 물 붓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성령에 충만해지는 방법을 알 뿐이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성령에 충만해지고 어떻게 이것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귀신이 나가서 집이 깨끗해졌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있지 못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소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의 문은 뭐냐? 내 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나오는 문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입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부터 들어온 거예요. 내 입은 내 밖으로 나가는, 내 영적인 문 가운데 밖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근데 내 영적인 집 가운데 들어가는 문은 내 눈과 귀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그래서 자신의 눈을 지켰습니다. 왜? 내 눈을 보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지켰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1957년에 제임스 비커리라는 사람이 유저지의 한 극장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화관 두 개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관 가운데 한 영화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000분의 1초, 그건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팝콘과 콜라를 사라 라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영화관에는 그냥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팝콘을 사라는 문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냐면, 동시에 이렇게 들어서 보고 나왔는데 팝콘과 콜라를 사라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 영화관을 본 사람들이 월등하게 팝콘과 콜라를 많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는 역할을 적은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직접 고의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는 말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게 정상인의 뇌예요. 정상인의 뇌. 그리고 이거는 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인 사람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뇌예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캐치한 건데, 정상인적인 뇌와 다르게 이 둘은 다른 병형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마약의 뇌와 게임 중독의 뇌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형되고 똑같이 악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국이 청나라를 지배했어요. 근데 지배해야 되는데 청나라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아편을 밀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립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아편에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아편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지배하는 방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 사진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 구조예요.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발생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쾌락센터예요. 내가 게임을 하거나 내가 중독을 하거나 내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등지식, 내가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참아가지고 뭔가 승리했을 때, 승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파민이 갈 수 있는 게 두 길이에요. 이 하나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근데 뇌는 우리가 했던 일을 저장해요. 서킷이 돌아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 계속 도파민을 보내면 여기에만 보내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어떤 것 하나 일치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에 중독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 가운데 가장 빠져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하철을 가보세요. 버스를 가보세요. 다 스마트폰 빠져있는 거예요. 거긴 그리스인도 있어요, 여러분. 5천만 중에 1천만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데 지하철에 그리스인 없겠어요? 불신자 그리스인 할 거 없이 다 그냥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선조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시간만 나면 성령님을 찾았어요. 시간만 나면 말씀만 읽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왜? 할 게 없어. 방에 있으면 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방에 있으면 할 게 넘쳐나잖아요. 할 게 넘쳐나잖아요. 너무 넘쳐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골방에서 기도해.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문을 닫고 기도해. 옛날 사람들은 진짜 문 닫고 기도하면 문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핸드폰 있으면 문 닫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을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다고 했습니까? 원숭이 손이 들어가는 네모난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카카오 열매를 넣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를 집으면 자기 손이 안 빠져서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핸드폰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약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좀 준비해왔어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포스터들이.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것과 좀 매치가 돼가지고 좀 봤어요. 마우스를 잡고 있지만 누가 마우스를 잡고 있습니까? 게임이 나를 잡고 있는 거라. 중독된 사람. 아이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번 볼까요? 이거 뭐냐면 이 콩이에요. 콩. 이 전자파를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팝콘이 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24시간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옛날 폰에서 전자파가 훨씬 심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이렇게 이 정도의 전자파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들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나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보나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거를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끊기를 바랍니다. 근데 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다시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거실에 놓는 것이. 왜 핸드폰을 거실에 놔야 됩니까? 내 방에서만 일단 떨어뜨려 놓자는 거예요. 내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찾는 시간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먼저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시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핸드폰이 없이 혼자 있는 게 진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말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하는 행동 중에 하나 뭐냐면 핸드폰을 놔두고 성경책만 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옆에 붙어있는 게 뭔데? 성경책이니까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도 자신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손과 눈도 빼라는데 하물며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잠시 거실에 놔두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찾길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보고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자유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앞편을 끊는 건 내게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매여있으니까. 근데 앞번에서 중국된 걸 끊으니까 뭐라고 느낍니까?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 중독을 끊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마약을 잡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마약에 중독되었었던 거구나. 깨닫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제 말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밖에 놔둘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알람 시계를 사놓으세요. 알람 시계를 사놓으세요. 알람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을 갖고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짓기 위해서 방 안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왜 방 안에 있었죠? 그냥 쉬려고. 근데 우연치 않게 본 바세아바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SNS 보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알았지? 나 지금 알람 맞추려고 가져 들어온 거야. 내 자신에게도 약속을 해요. 근데 우연히 본 유튜브 로그가 내 손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SNS가 내 손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여자와 악수 자체를 안 한다고. 내가 악수하는 여자는 이미 여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뭡니까? 애초에 절단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내 삶에 매임이 없다고 했어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딱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귓가리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귓가리 유튜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구렁텅에 빠진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제 스마트폰 안 하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만 채워줘야지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야지 결단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충만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충만해지고 내 입으로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들을 때 사역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예배 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누구보다 뜨겁게 은혜 받는데 끝나고 나서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남을 헌담해요. 안 좋은 말을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 집사님이 누구 장로님이 그러면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쏟고 있는데 내 입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지키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길 원치 않는다면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 내 말 가운데 안 좋은 말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해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말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소문이 빠른지 이런 소리까지 생겼어요. 세상에서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데가 세 군데가 있다. 한 군데 군대, 한 군데 여자 화장실, 한 군데 교회. 여러분 이런 우픈 이야기가 생긴 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소문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이 나도 그 소문이 교회만큼 빠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입을 지키지 못하는 거? 왜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입을 함부로 놀리는 순간 여러분이 주님으로 채워졌던 그 마음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으로 채워지고 이걸 유지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오늘날의 말처럼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나오고 있는 거?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서 이제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자. 여러분 왜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좋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길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해? 어떻게 뒤에서 사람을 욕해? 그게 교회 다 무너뜨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90%가 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우린 지금부터 말의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말의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은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욕할 수 없어요. 내가 뒤에서 남 말하려다가도 입을 막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입속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다도 처음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가 이리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에스키모가 이리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이리가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칼에다가 피랑 물을 섞은 거를 이렇게 같이 얼려놔요. 그러면 이리들이 와가지고 냄새를 맡고 옵니다. 어? 피가 있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핥아요. 처음에는 얼음과 물이 녹으면서 자기가 맛있는 피를 먹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얼얼해지고 무뎌져요. 그러면서 얼음이 다 녹고 나중에 뭐가 나오죠? 칼이 나와요. 근데 혀가 얼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기 혀가 칼에 베어서 나오는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출혈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는 거.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영적인 문인 귀와 눈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이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면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이 설교의 내용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스탠리 하워드는 위글스워스의 전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에게 값없는 보물이었고 매일 여러 번 그의 심령은 이 땅의 불경건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롭게 부여하신 성령의 언어인 방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 속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방언이 언제나 영적인 세움의 근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서 2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구절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위글스워스는 이 방언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의 불경건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이 메시지를 핵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쓰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는 2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글 읽는 방법을 알려주고 글 쓰는 법을 알려서 글을 쓰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글스워스처럼 영적으로 성공하길 원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 위글스워스가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니. 불경건 언어로 말하기를 끊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해요. 오늘날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패스트푸드를 원해요. 빨리 내기를 원해요. 뭔가 결과를 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역사를 읽어보고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성실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지금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나눴던 부분들을 끊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전과 방언과 기도할 때랑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진리를 들었어. 아, 방언이 나를 세우는 거였구나. 알고 있던 사람도 다시 듣고 다시 새로워지고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방언을 할 때 울어야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순간 내용이 채워지는 거구나. 방언을 하는 순간 내용이 충전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왜 감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왜 감정으로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한 것을 믿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대로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채워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